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별별 크리에이터 쏘다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인권 주제는 바로 언어 속 인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정상인이나 일반인 등의 단어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어들에는 사실 장애인들은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차별적인 인식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다 수평적인 단어인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이처럼 언어에는 사용자의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저 단순한 소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별적인 호칭들을 개선하여 수평적인 호칭들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내가 남편의 가족들을 부를 때에는 극존칭인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 남편이 아내의 가족들을 부르는 호칭은 처남, 처제, 동서 등 비교적 낮추어 부르는 호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전통적인 호칭이 만들어진 배경은 유교사상,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호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낡고 성비대칭적인 호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2일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라는 언어 안내서를 편했습니다. 제시된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먼저 양가를 부를 때 쓰는 단어도 남편 쪽은 높임말인 시, 댁이고 아내 쪽은 처가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둘다 분가라고 부르거나 처가도 같이 높임말을 써서 처댁이라고 바꾸어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친할머니, 모할머니 등 친할 친자와 바깥 외자를 써서 구분하는 조부모님에 대한 호칭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로 통일해서 부르거나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아예 지역을 앞에 붙여 분당 할아버지, 광주 할아버지 등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상대 집안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땡땡씨나 땡땡님으로 편하게 부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처제, 처남 등 아내 집안 쪽 가족들을 부르는 호칭에도 님자를 붙여 둘다 높여 부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이 안내서의 기본 취지는 바로 남편과 아내, 즉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성별 비대칭적인 호칭을 서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정립된 호칭인데 굳이 바꿔야 하냐라는 물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만 이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족 내 호칭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호칭들이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